이스라엘은 와디라고 부르는 계절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계절천이 어떤 모습을 띠냐면요, 와디의 평상시 모습은 건기라서 물이 없습니다. 오직 우기 때에, 비가 내릴 때에만 시내가 형성이 돼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와디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신이 가득 차기만을, 차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가득 차기를,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참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의 차오름의 은혜를, 꽃이 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개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 만개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제는 만개입니다. 첫 번째 만개는
활짝 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와 영접하는 믿음의 모습을 만개는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활짝 여는 것, 이 영접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내 삶에 초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접은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취하시고 소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생겨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요, 만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대할 때, 활짝 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며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지시고 취하시고 소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여는 기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들과 경제적인 위기들,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과 안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의 삶에 밀접해 있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의 첫 장면에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었는데요. 34년 전의 이야기들, 한 골목에 살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A라는 주인공이 집에서 만든 고기 반찬, 어머니가 해주신 걸 들고 B, C, D의 집으로 가서 나눕니다. 이번엔 B의 집이에요. 전을 붙였어요. A, C, D로 가서 나눕니다. C는 찌개를 한 솥 끓여서 A, B, D로 나눕니다. 엄마가 없는 D의 가정은 밥이라도 해서 나눕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 주고받다 보니까 반찬이 다 똑같아요. 반찬을 나르던 그 고등학생 주인공 4명이 골목에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 이럴 거면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 장면 보면서 맞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근데 그때 왜 저는 눈물이 났을까요? 오늘 제가 생각해 보기론 사람 사는 맛이 없어지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학자들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개인화라고 했습니다. 즉 현대사회는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개인화, 개방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코로나는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을 닫아놨어요. 닫혀지는 시대, 가게의 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공간들까지도 닫혀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각종 닫힘의 부작용은 고립과 우울과 끊어진 관계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만개, 활짝 여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는 힘이에요.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닫혀지는 국가와 민족,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간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사회의 위에 열려지는 은혜, 만개의 은혜, 활짝 열어지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다시 열리는 시간이 오길 소망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관계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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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리셨고 가까이 하셨으며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막을 수 없는 닫혀짐의 일들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이 나라 이 사회는 닫혀지고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믿음 있는 사람들부터 다시 한번 열어지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셨고 두드리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셨고 찾는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영성교회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으로 두드리는 열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닫혀만 가고 고립되어지고 혼자 되어지는 수많은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 혼자 되어지는 아픔 가운데 우울과 슬픔과 아버지 영적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열어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력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만개의 두 번째 뜻은 그냥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세는 숫자 1만 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만개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많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 넣는다면 가득 찬다라는 거죠.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개, 이 축복이, 이 가득함의 복이, 이 충만의 은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만개는요, 단순히 많은 만개가 아니라요, 이 말씀처럼 천국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같았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요, 그 다음에 축복이 중요합니다. 공중의 새들까지 와서 가지에 깃드는 바로 그런 곳, 깃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뜸의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지친 젊은이들이, 무거운 중년들이,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충만,
그런 회복이 넘치는 충만을 가득 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1년 전에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많은 일을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 지쳐있고 곤비하며 무너지는 이들, 무거운 짐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잃은 자들이 우리 교회 나와 피난처와 안식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교회의 생명력의 은혜를, 충만함의 은혜를, 가득 참의 은혜를, 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이 한 시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초청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심령들을 위해 내려오시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우리의 성전 위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목소리 높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그 나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주인공 되는 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래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와주시옵소서. 이 산상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하고 크고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오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들과 치유되는 역사들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터입니다. 우리 성전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이들이 돌아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멈췄다면 입술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삶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받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현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천국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리 커서 나무가 될 때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 에서 자란 후에는 여러분 자라기까지의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이고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 같이 아주 작고 부족한 양들이지만 자라나기까지 견디고 참고 기도하며 공급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개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개하기까지 자란 후까지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통해 지난 세대들 동안에 우리의 믿음 없음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통한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지침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자라나기까지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짐진 그 모든 어깨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사 견디시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공급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그 누구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몸에 하나님 그 몸에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에 샘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할 때 태어날 때마다 그 능력과 은혜로 놀랍고 넓은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엘리야유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넓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교회를 감당할 때에 모든 문제들 속에서 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분별력으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판결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며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번에는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상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기근과 주림과 궁핍과 눌림과 억압들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선교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것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귀하지 아니하냐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MCM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캄보디아 소망교도소 안동 성소병원 장학관 원로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비전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들, 해외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뻗쳐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싸워감이 익숙한 이들, 소망교도소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룩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왕도목이 아버지 하나님 안동성소병원이 장학관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감당하시는 비전 선교 위해 코로나기가 참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기근과 어려움들 중에서 슬퍼하고 기쁘고 하나님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이 짊어진 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안에 소망이 넘치는 성경의 사역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교구 안에 구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하나님이 없지 않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것뿐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심을 믿고 큰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과 모든 취업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생의 무게들로 하여금 마음이 내려지고 영렬로 하여금 진리여가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에 한번 더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곳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의 마지막입니다. 이 활짝 핀 꽃이 주는 결실 중에 귀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향기 같아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깊이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들음으로 깊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기롭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래 구약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향기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 익숙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냄새라. 제사 때 쓰는 그 냄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누군가가 맡기 좋은 향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태워야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향기의 겉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향기가 되어지기까지 그 속은요, 태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화려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 속에서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드릴 줄 알고 태워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개한 꽃이 향기가 되는 과정은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기지 마시고요, 지는 것에 익숙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익숙하기보다 주님의 생각에 익숙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 어원이 설득이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건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항상 지고 내 삶의 정욕에게 항상 져서 주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꽃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한 귀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기 소망하고 태우고 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고,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깊이와 넓이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향기가 올라 태울 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릴 때, 희생할 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기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얼마나 고난에 익숙해지고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을 기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면 그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익숙한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기는 그렇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기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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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의 성령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이 산
찬양상성의 기간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 가진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진대 너희들의 심령 위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 육신의 회복,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세밀한 귀가 들어주시며 신음 소리에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세히 주목하여 보시사 돌보아 주시옵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넘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 높여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만개 활짝 열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열었으니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지시며 소유하시고 취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며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뜨거움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혀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은 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열게 하여 주시옵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이어가는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만개, 무언가의 만개, 충만의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교회였으나 많은 이들, 새들까지도 와서 깃들어 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와 샬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기쌈하며 삶을 들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개, 꽃이 피는 것, 결실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꽃에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상이듯이 뒤틀림과 왜곡의 시련 앞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동을 주고 탁월한 화려함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의 삶을 태우는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집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믿음의 축제, 은혜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